혈액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내 피가 탁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리고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들도 있을까요? 혈액을 묽게 유지하는 것과 맑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해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신가요? 혈액을 묽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물을 드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지게 되면, 농도가 짙어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너무 묽어지면 혈액이 혈액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혈액을 묽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드시는데, 물 얘기 나오면 꼭 이 세 가지 얘기를 반드시 하고 갑니다. 조금씩, 자주, 많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혈액을 맑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잉여의 영양분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잉여의 영양분이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것은 소화효소에 의해서 충분히 분해가 돼야 되는데,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혈액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많이 드셔서, 즉 영양분이 남아 돌아서 그 남은 영양소들이 흡수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가 중요한데요,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우리 몸 밖으로 적절하게 잘 빠져나가야지, 빠져나가지 않고 혈액에 쌓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혈액을 맑게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수구 이야기 기억하고 계신가요? 상수도는 물이 맑기 때문에 막히는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수구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더럽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막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수구가 막혀 있다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막힌 하수구를 먼저 뚫어야겠죠.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막혀 있다면 혈액에 있는 문제 성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혈액이 맑지 못해서 혈관이 막혀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와 땅콩에는 항산화 효능이 있는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활성산소에 의해서 세포나 혈관에 침착해 있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나쁜 콜레스테롤 자체를 줄여주어서 혈액을 깨끗하고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땅콩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땅콩 껍질 안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톨이라고 하는 성분이 붉은 포도주 등에 들어있는 안토시안보다 훨씬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물질로 잘 알려져 있죠. 땅콩을 드실 때 가급적이면 속 껍질도 같이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레스베라톨이라고 하는 물질이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하기도 하고요.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견과류는 복근 후에 간을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선한 것을 드시는 것이 좋겠죠. 오래되면 산화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드시지 마시고 버리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견과류 하면 오메가3도 빠질 수가 없겠죠. 정제 어유 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산패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녹여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다음 혈액을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은 마늘인데요. 혈관을 강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알리신 성분으로 인해서 항산화 작용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탄력 있고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전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의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의 간장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시키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늘 안에 들어있는 스콜지닌이라고 하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마늘 좋은 것은 많이들 알고 계셔서 한 번에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배탈이나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세 알 정도를 꾸준하게 드시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양파입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만능 채소인데요. 탁한 혈액이라든지 손상된 혈관, 끈적거리는 혈액에도 아주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가 가지고 있는 유효 성분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퀘르세틴입니다. 황색 색소 성분으로서 항산화 작용에 의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매운맛을 내는 유황화합물인데요. 유아프로필이라고 합니다. 조리법에 따라서 혈당치를 낮춰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양파 안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은 불필요한 지방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이러한 성분들이죠. 우리의 피가 탁해졌는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피가 탁해졌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한 가지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발이 저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요. 모세혈관에 혈액순환 장애가 나타나기가 쉽기 때문에 손발 저림이 나타나기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 증상으로는 늘 피곤한 만성 피로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혈액이 탁해진 것을 알아볼 수가 있죠.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 혈액이 탁해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그 중에 한 가지 물질이 바로 피로물질입니다.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이고요. 빨리빨리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에 쌓이게 되면 혈액은 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두통이 자주 생긴다는 것입니다. 뇌로 흘러가는 혈액에 문제가 발생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뇌의 모세혈관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산소도 공급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영양분도 제대로 공급되어지지 않아서 뇌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두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증상으로는요. 빈혈은 없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다라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혈액이 탁해진 게 아닌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 또한 혈액에 노폐물들이 많이 쌓임으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뇌가 어지러움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혈액이 탁해졌는지 알아볼 수 있는 다섯 번째로는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이라든지 생리불순, 기미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내 혈액이 혹시 탁해진 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성의 생리는 모두 혈액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여성의 건강의 지표가 생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규칙적인 날짜와 색깔이라든지 생리의 양이 일정해야만이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다 혈액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몸의 특정한 부위에 고정된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렇게 눌러보시면 안 아픈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어느 부분을 누르게 되면 특별히 다른 부위에 비해서 더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혹시 내 혈액이 탁해지지 않았는지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은 혈액이 탁해졌을 때 나타나고요. 노폐물의 수치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탁해지지 않도록 혈액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우리 생활 가운데 혈액을 맑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을 맑게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첫 번째는요. 매일 족욕이라든지 반신욕을 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수승화강이라고 해서 뜨거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것은 밑으로 내려서 순환을 유도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족욕과 반신욕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폐물은 신장을 통해서 빨리빨리 걸러져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될 수가 있고요. 독소 물질들은 폐에서 걸러져서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 두 번째는요.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잠을 자야지만이 우리 몸이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 몸을 회복하고 또 정화하는데 우리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는 것은 걷기 운동입니다. 우리의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발을 디딤으로 인해서 펌핑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걷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것이죠. 발 펌핑 운동이 잘 진행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혈액이 잘 걸러지고 잘 순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혈액 관리 중에서도 혈액을 묽게 하는 방법과
또 혈액을 맑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